안녕하세요. 여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. 지금 짐을 옮기다가 여기가 다 계단이어가지고 너무 지쳤네요. 너무 힘이 듭니다. 너무 힘이 듭니다. 이렇게 들어오면 화장실과 옷장이 있고 여기가 어렵네요. 이렇게 아직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비행기 타고 한 번도 씻지를 못했어서 급하게 씻고 이민 가방이랑 비닐 수화물이랑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. 잠옷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상한 작업복처럼 입고 있는데 한번 정리하는 거를 시작해볼게요. 아직 잠옷이 없어서 그냥 옷을 입고 있는데 어제 저녁을 먹고 시차에 못 이겨서 잠을 푹 잔 상태이고 지금은 4시, 3, 4시 정도입니다. 지금 완전히 말끔히 자버렸는데 조금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8시쯤에 자서 3시 40분에 일어났으니까 꽤 많이 잤거든요. 그래서 조금 비척비척 못한 정리랑 가계부 작성이랑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.
가계부를 정리하던 중에 요상한 걸 봤어요. 바로 이 팬트라는 거. 이 팬트가 뭔지. 왜냐면 제가 산 거를 다 지워봐도 팬트는 제가 산 적이 없었거든요. 이 물병을 나중에 다 마시고 리사이클링하러 마트로 가면은 요거를 그 기계 같은 데에 넣고 이 팬트를 다시 돌려주는 약간 살 때 미리 붙는 보증금 같은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. 이걸 사야 됩니다. 링바이 스트리트. 어봐야. 요렇게 와랄랄랄랄랄랄라 섰습니다. 야, 너무 맛있겠다. 찍어야지. 이 한국에 있었으면 샀을 텐데 아쉽다. 이 고래들아, 이 고래들. 웬만한 과자랑 뭐 라면 같은 거 다 있고. 완두다. 감사해요. 보증충합니다. 다시 버스 타고 돌아가야 돼요. 이케아 안녕. ...입니다. 지금은 7시 15분이고 어제 인포메이션 미팅 이후에 되게 재밌는 친구를 만나서 엄청 얘기를 하고 들어오면서 시차를 약간 맞출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잠을 자고 지금 일어난 상태이고요. 비가 오지만 괜찮아요. 우산은 어제 부러졌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. 비를 맞아서 좋겠다. 지나가면 안 돼?
195 DKK에 이렇게 입장권을 끊었습니다. 네. 이렇게 걸어놓고서 스티커를 옷에다가 붙여야 된대요. 약간 우아마라는 식료품점에 왔는데 이런 치즈가 있네요. 초록색 둘러봐.